2019년 국내 중고차 판매 대수는 224만 대에 달합니다. 178만 대가 판매된 완성차 시장의 1.3배나 됩니다. 거래대금도 27조 원이 오가는 거대 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규모에 걸맞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낮고 불법과 사기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 혼탁, 낙후됐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76.4%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차량 상태 불신, 허위 믿기 매물 다수 등이 거론됐습니다.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등록 차량의 95%가 허위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시장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이른바 레몬 마켓이라는 점입니다. 한 소비자는 자동차 등록증뿐 아니라 성능검사표, 보험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 판매가 판을 치는 이유는 법적 처벌이 쉽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미국에 처음 유입되었을 때 비슷한 외양의 오렌지에 비해 신맛이 강해 맛없는 과일로 인식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에컬로프는 레몬 시장이라는 논문을 통해 비대칭 정보의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외형은 멋지지만 성능과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를 레몬카로 표현했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역선택입니다. 역선택 현상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정보가 많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물건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역선택이 발생하는 둘째 사례는 노동시장입니다. 효율임금 이론의 또 다른 의미는 근로자들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기업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한다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면 능력 있는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더 많죠.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더 유능한 근로자들을 자기 회사에 잡아두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 한다는 것이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레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술을 중고차에 적용하면 차가 언제 출고됐는지,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나서 무엇을 수리했는지 그 이력을 블록체인을 통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해결되는 셈이죠. 일단 신차가 출시되면 그 순간 하나의 블록이 형성됩니다. 이후 이 차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제조사와 보험사, 정비회사, 감독당국 등이 새로운 데이터로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정비회사의 수리 내역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제조사,
보험사, 당국 등에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만일 차량 주인이 정비회사에 부탁해 이 기록을 삭제하고 싶어도 이미 블록으로 생성되고 체인으로 연결된 이상 불가능하죠.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수많은 주체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관이 멀쩡해도 속은 문제투성이인 차량도 새 기술로 인해 쉽게 걸러낼 수 있게 되죠. 만화로 보는 맹크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